제가 PPT를 준비해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하라고 해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스라엘 3개국에 대한 해외 사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함의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저희들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락커펠러 같은 사람들이 머니 트러스트 신탁이라고 할수 있죠. 신탁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납니다. 신탁은 아시는 것처럼 신탁에 돈을 맡기면은 우리 지분을 받는데 그 신탁에 대한 의결권은 없이 배당만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락커펠러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본을 집중해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해서 사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엔티트러스트, 미국에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독점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엔티트러스트 법이라고 할수 있는 법들, 셔먼 액트가 이제 적용이 돼서 브레이크업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셔먼 액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이제 공정거래법의 일부죠. 미국은 몇 가지 법으로 이렇게 공정거래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독점화에 대한 것을 통해서 브레이크업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철도라든지 오일이라든지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경제력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하는 셔먼 액트를 통해서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뭐 스탠더드 오일 같은 경우 한 90개 정도로 분할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런 그 셔먼 액트를 통해서 트러스트를 분쇄하니까 어떤 식으로 미국의 그 기업인들이 반응을 했냐면은 기업 집단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지는 게 사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홀딩 컴퍼니라는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재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수가 없는 이른바 상장회사죠. 와이드리 핸들된 상장회사가 지주회사 기업을 역할을 했던 것들이 한반 정도인데, 그런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들은 주로 유틸러티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레일 철도라든지 시뮬레이터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른바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들은 우리처럼 상당히 다각화된 글로벌시 확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JP 모건 같은 금융자본들, 투자은행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여기 초점이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스탠더드 오일을 만드는 그 락커펠러의 트러스트를
미국에서 셔먼 액트를 통해서 브레이크업하는, 분할시키는, 그래서 이제 엔티트러스트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셔먼 액트가 미국의 우리 공정거래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조항을 이용해서 브레이크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탠더드 오일이 특정한 산업, 뭐 철도라든지 오일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특정한 산업에서 독점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정한 산업의 독점화를 막는 셔먼 액트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 뭐 트러스트들이 이렇게 반독점법에 의해서 분쇄가 되니까 미국의 그 자본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기업 집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지주회사를 이용한 한국 같은 재벌들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30년대 초반에 미국 기업 집단들 그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이런 단계의 지주회사 체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기업 집단들이 한 50개 정도 형성이 되고 이 50개 정도의 기업 집단 중에서 반 정도가 총수가 있는 우리가 재벌과 거의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주로 모건 뱅크가 중요한 기업 집단 형성의 파이낸싱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고요. 이 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벌들은 우리 재벌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다각화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들은 주로 유틸러티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또는 이제 철도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현황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이 있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색깔이 그 non-financial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에서 기업 집단이 차지한 비중인데 최고 보면은 55% 정도까지 이렇게 30년대 초반에 올라갑니다. 파이낸셜 에셋까지 포함할 때는 한 30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상당한 경제력 집중이 미국에서도 이루어졌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뉴딜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 집단을 해체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합니다. 입법들을 하게 된 계기가 뉴딜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설한 것들이 여러 가지 파블리시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에코노믹 저널이라는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라는 경력에서 아주 탑 저널인데 거기 사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글이 있습니다. 아티클인데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왜 기업 집단을 해체하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이런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 집단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이런 많은 입법들을 하게 되냐면은 엔티트러스트, 쇼먼 액트 자체 가지고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정 산업에서 집중화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년대 가면 여러 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의 문제가 아닌 경제력 집중의 문제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셔먼 액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입법들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SEC를 만들죠. 투자 보호를 위한 몰아주기를 통해서 총수일가가 사익 현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수일가가 없는 기업 집단이 대부분 이 Public Utility, 전력이라든지 이런 산업 또는 철도 산업에 있었는데 이 산업에 있었던 기업 집단을 거의 해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 집단은 투 스티어만 가져야 된다. 이중 구조. 이스라엘 재벌 기업이 사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장회사라서 투 티어 이상을 못 가진다는 규정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스테이트에 유틸러티 컴퍼니를 가지는 걸 사실상 막는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파블릭 유틸러티 쪽에 있었던 기업 집단들이 급속히 없어지고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 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제를 통해서 대주주가 이사에 참여한다든지 의사결정이
자기와 상관이 있는, 이해가 갈려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이 통과된 다음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자회사를 가져도 지분이 50% 이상 입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하나가 더블 택세이션 문제인데요. 기업들이 자회사에서 이윤을 얻어서 배당을 모회사로 할 때 세금을 내게 합니다. 모회사에서 또 배당할 때 세금을 내죠. 이중과세를 통해서 이 층을 쭉 내려가는 유인을 감소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85%의 지분을 이상을 가지게 되면은 이중과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85% 이상으로 지분을 올리고 나중에 가면 거의 요즘 미국은 기업 집단이라고 저희들이 그 학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 집단 형태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자회사 지분을 보통 100% 갖고 있습니다. 이 85% 룰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소액주주들에게 소송당할 위험 때문에 아예 100% 지분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볼루션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에스테이트 테스 증여세인데 증여세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때 증여세가 있고 뭐 퍼센티지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집단을 갖고 있었던 총수일가들은 증여세를 충분히 회피했었다. 기업 집단을 이용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증여세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인데 증여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세습할 때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고 떼돈을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5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1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지금까지 12억 낸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벌써 이때도 그 증여세 문제가 사실 기업 집단 형태가 있는 이상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는 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업을 금지해서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은 왜 이게 이루어졌냐 측면에서 이해하려면은요. JP모건 같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기업 집단 형성에 파이낸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사실 이 법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공황 때 미국은 재벌 해체를 통해서 시장 경제,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초석을 닫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했다 이렇게 최근에 평가를 합니다. 이걸 계약의 사회화 또는 법제화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멕시코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930년대 멕시코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벌의 세습을 허용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아닌 주식을 사도록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재벌이 이때 형성된 재벌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죠. 그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신흥재벌들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만 이 구조가 지금 멕시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기업 소유 지배 구조라든지 집단의 변천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에볼루션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정책적 대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멕시코와 미국의 운명이 그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가 한번 함의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서 강제로 사실 재벌개혁이 이루어졌고요. 미군정의 정책을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를 구성합니다. 하나는 재벌해체고 토지개혁 그리고 노동상권의 보호입니다. 이 당시에 미군정에서 일을 했던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가서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루즈벨트 전통을 충분히 이해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제도가 필요한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일본 경제 및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 해체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씁니다. 먼저 이제 동족 지배력을 배제한다 해서 10개 가문에 56인, 자연인 56인을 동족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누진세를 강력하게 부과해서 재산의 85% 정도를 세금으로 뺐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채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 소유를 다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적 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이 동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도 배제를 한 겁니다.
강력한 사실 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리고 지주회사 자체를 해체하고요. 상호 주식 보유 자체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스탠드얼론 컴퍼니 단일 기업들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었고요. 이 소유 주식도 일단 그 동족들한테 주식을 이런 식으로 확보한 정부에서 종업원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그래서 다수의 공중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런 전후 일본 재벌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벌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국제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냉전이 오면서 일본 생산력을 시급히 회복해서 소련이라든지 이 공산체제하고 맞서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고 더더구나 은행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대 은행들을 건드리지 않는 바람에 사실 여기서 이제 후퇴가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또 재벌 독점금지법,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기초해서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만드는데 이 법 역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정 이후에 새로 정권을 잡게 되는 일본 자체 정부들이 이런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 그리는 형태로 끝이 납니다. 50년대 이후에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주식 보유가 사실 금지됐던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게이레츠가 형성이 됩니다. 일본은 대규모 기업 집단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재벌, 자이바스 그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게이레츠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게이레츠에는 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재벌은 아닙니다. 총수가 아닌 대규모 기업 집단이 상호 출자 형태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1990년대 초,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97년 이후에 게이레츠가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해체되는 과정을 갖추다가 최근에 다시 재형생되는 그런 과정들을 일본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800만 조금 넘습니다. 8,5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 9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한 21%가 아랍계입니다. 그리고 하레디주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오소독스 중에서도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이분들이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 인구의 30%가 사실상 레이버를 공급하지 않는 웰페어에 의존하는 인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보다 사실 좋은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3만 5천 US달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제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듀얼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이중 경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출과 혁신이 주로 일어나는 혁신형 부분과 내수의 부분이 거의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IT, 바이오라든지 군사, 밀리터리 이런 쪽은 굉장히 개방형 경제고 이 많은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업이 제약회사인데 그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내수를 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고 내수 부분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듀얼 이카나미 이중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수 부분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재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내수 부분은 몇 개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집중의 문제가 이스라엘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근데 우리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한 2010년 정도 이스라엘의 경제적 집중 정도는 우리나라 1987년에서 97년 정도 사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는 경제적 집중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경제력 집중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폐해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평화시에 미국은 대공황,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벌 개혁을 했지만은 자기들은 평화시에 재벌 개혁을 선제적으로 한 나라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재벌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금산분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 문어발식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 금산분리 문제입니다. 우리같이 은산분리 자체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벌들이 큰 은행과 큰 제조업 또는 큰 보험회사와 제조업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분리가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어발식 확장이 너무 되면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죠. 이걸 어떤 식으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억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총수일가에 대한 의사결정 왜곡, 여신 제공 같은 데서 이 금산분리가 안 돼서 오는 왜곡, 그다음에 사익 편지, 일감 몰락이 주기를 통한 사익 편지, 시스템 리스크, 재벌이 몰락하면서 경제가 몰락하는 시스템 리스크, 진입 제약, 그다음에 다면 시장에서 담합 문제, 검증되지 않은 2세로 저희는 이제 4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3세, 4세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검증되지 않은 2세로 승계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재벌 개혁의 배경이 되는 문제의식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재벌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원교 정부에서 우파 정부입니다. 네타냐후라는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극우적인 정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네타냐후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mmittee on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the Economy,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 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물과 금융 규제의 최고위급 관료들 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듭니다. 2년 정도 걸쳐서 안을 만들고요. 자, 이 작업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년 있다가 2011년에 이스라엘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초생활비가 상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하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대의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또 재벌 개혁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이 한 사람이 기권하고 만장일치로 특수법을,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경제력 집중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풀네임은 좀 더 깁니다만 그냥 줄여서 보통 컨센트레이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분리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금산분리는 주요 금융과 주요 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주요를 말한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자른 겁니다. 그 이제 트레스홀드는 이제 발제문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금융에는 은행만 속하는 게 아니고 보험이라든지 증권, 모든 펀드 매니지먼트 컴퍼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은산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엄격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산분리는 돼 있지만은 금산분리는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주회사법에 적용이 되면 우리는 금산분리가 적용이 되는데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가지면 금산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엄격하게 있다는 건 이스라엘 규제에 대해서 몰리에서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2층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1층, 2층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 자회사까지만 하고 나머지 3층, 4층, 5층, 6층 같은 회사들을 다 정리하라. 6년 안에 정리하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주회사법이 우리하고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참 엄밀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블릭 레이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테라비브 증권 주식 시장에 주식이라든지 디벤처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굉장히 독특한 또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다 파블릭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상장회사로 부르는데 그런 회사가 두 개가 있으면 한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에서 출자를 했다면 그거는 기업 집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처럼 뭐 특정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홀딩 컴퍼니가 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접근이고 이걸 리터럴리 적용하면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자 단계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많은 우리 재벌 기업들이 사실상 출자 단계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 이게 우리 지주회사법의 이 어프로치와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라는 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재벌이 형성이 된 게 1990년대 이후입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민영화를 하니까 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회사 하나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물어발식 확장을 했었다. 이게 정부가 재벌 형성을 도왔다는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정부는 이런 민영화라든지 라이센스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이런 라이센스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검토를 하는, 그래서 공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구조적인 개혁 이전에 또 사실 동시에 추구한 것이 뭐냐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머저로티 오브 마이너로티 룰이라는 것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4%가, 총수 일가와 계열사 합쳐서요, 지분이 33%가 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독립이사는 어떻게 선출되냐 하면, 주총에서 총수와 계열사의 지분을 뺀, 머조리티를 뺀 마이너리티죠.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머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인데, 우리 상법 개정안의 아이디어하고 비슷한데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 파티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총수 일가와 관련된 내부 거래라든지 M&A 또는 총수 일가가 이사라든지 임원일 때 컴펜세이션, 보상, 임금 문제 이런 것들도 머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그 규제 또는 그 개혁도 동시에 했었고, 그 법은 사실 2012년에 2013년 특별법 이전에 먼저 입법화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지주회사 부채 비율 규제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국민연금 같은 그런 큰 펀드들이 대출을 해줄 때 큰 기업 그리고 기업 집단 전체, 큰 일대 기업 집단, 그리고 5개 5대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업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테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고, 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마스트 보트, 반드시 주총에서 투표하도록 만들었다든지 이런 또 기관 투자자들 행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이스라엘 그 앤티트러스트 오토리티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 기업 집단에 대해서 어떤 계열사들을 분할할 수 있는 명령, 매각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너무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 집단의 형성, 기업 집단의 그 해체 또는 기업 집단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정책적 대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정책적 대응을 할 때 이스라엘 2013년 재벌 개혁도 그랬고요. 일본 전후의 재벌 해체라든지 뉴딜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이것이 이런 경제력 집중이 된 상태에서는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형행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경제를 위해서는 필수 불결한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하에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